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준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바빠지면 친일파가 벌벌 떱니다. 여러분, 친일 후손 정진석이 저를 이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우길기 걸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독도 근처에서 흘러나온 것이 뭐가 문제냐고요? 아주 큰 문제죠. 왜냐면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에 독도에 막루를 설치해놓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자기들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길기가 아무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진성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건물, 이 건물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조선일보가 들어있죠. 조선일보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이 고기 많이 잡자고, 농사 잘 짓자고, 아이 많이 낳자고 그런 기원을 하는 깃발이랍니다. 정진성과 똑같이 친일 DNA가 있는 바로 이곳이 조선일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일 DNA가 워낙 많아서 정진석뿐만이 아니라 김문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이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가 6.25 전쟁 한 것이 다행이다. 우리가 분단된 것이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김문수가 망언을 해댔습니다. 그 김문수를 윤석열은 장관급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하켄 크로이츠 첫십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SNS에 걸기만 해도 형법으로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기가 아무도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정진석이 가야 될 곳은 서울구치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렇게 당명을 바꿔 부릅시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한국신민의힘. 국민의힘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힘이라고 말입니다. 정진석이 지역구가 공주, 부여, 청양인데 이 지역에서 배출된 독립운동가가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전체 충남의 1600명 중에 3분의 1이 바로 정진석 지역구에서 나온 독립운동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활동은 정진석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선이 전쟁 한번 하다고 망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 놈들이 의병을 진압하지 못했을 때 일본의 군인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선의 의병과 대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바로 우리 의병들은 대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월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10월 26일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 부미를 척살한 날입니다. 또 10월 26일은 1979년 11.6에 김재규 정보부장이 친일군인 만주군인 박정희를 척살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명 탕탕절.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탕탕절에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 리멤버 아시죠? 이성민 남주혁 주연의 영화 리멤버가 10월 26일날 나옵니다. 친일파 청산 영화 대박나고 우리도 어서 유선을 퇴진시키고 김건희를 감옥에 보냅시다.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가 있어서 너무나 고맙죠. 예, 이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외쳐볼까요? 통합농민 통과한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의병들이